오토 다이렉트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다이렉트로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카니발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는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한번 꾸려볼까 합니다. 자, 가격은 오늘 특별히 전문가분을 한 분 모셨어요. 오토 다이렉트카 배동혁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장기 렌트를 이제 알아보는 분들을 네. 위한 콘텐츠거든요. 네. 오늘은 카니발입니다. 네. 카니발 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엄청 많이 되고 있고 네. 사전 계약 때부터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얼마 전에 또 하이리무진까지 출시가 됐잖아요. 맞아요. 전문이 폭주하고 있나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이럴 때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전문가가 필요하죠. 아, 전문가가. 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니발 가장 기본적으로 네. 기본 모델로 하셨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죠. 계약 기간은 48개월, 주행 거리는 2만 킬로, 초기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가셨을 때는 네. 50만 원 초중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풀 옵션으로 하셨을 때는 뭐 70만 원대까지도 네, 형성이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옵션에 따라 가격이 편차가 조금 있다. 네.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네.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뭐 모델이 따로 있을까요? 카니발에는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 등급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노블레스가 인기가 가장 있는 이유? 가성비가 있죠. 처음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하면 또 옵션이 조금 아쉬워서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그래도 가성비 있게 하셔서 선택을 가장 많이 하시죠. 장기 렌트를 하려는 분들이 네. 요거 가장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7인승으로 할까? 9인승으로 할까? 고민 많이 하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산다면 네. 9인승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9인승으로 장기 렌트를 하시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죠. 일단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서울 경기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통체증란 되게 짜증나시죠? 네. 근데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 차선 이용하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죠. 그래서 9인승으로 하시는 걸 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네. 이것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사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내가 차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아, 그렇죠. 빨리 받고 싶으실 텐데 네. 그래서 7인승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을 하셔도 뭐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도 소요가 되고 네. 9인승 같은 경우는 장기 렌트로 선구매 차량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받아보실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전화를 주시면 다음 네. 주에 차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빠르니까 적으시죠. 이게 지켜지지 않을 시 네. 뭐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걸 안 되면 네. 주유권, 주유 제가 빵빵하게 주유권 네, 넣어드리겠습니다. 차는 조금 늦게 받더라도 주유는 빵빵하게 하실 수 있는 그쵸. 혜택을 드리겠다. 네. 그만큼 뭐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당연하죠. 네. 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렌트카를 줄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네. 빨리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2021년 네. 1월 1일부터 개별 소비세 1.5%가 인상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가는 올라가지만 차량의 옵션이나 뭐 프레임이 바뀌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오토다이렉트카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카니발에도 또 새로운 옵션들이 많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이건 꼭 넣으시면 차 타기 훨씬 편하시다 하시는 거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맞지. 첫 번째는 뭐냐면 드라이브와이즈. 드라이브와이즈는 주행, 일단 안전에 관련된 옵션이기 때문에 네. 특히 카니발은 가족 차량으로도 이용을 많이 하죠. 그럼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TV.3인치 유모 내비게이션 같이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선택사항이시기 때문에 있으시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 두 가지 옵션만 하셔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드라이브와이즈와 내비게이션, 네. 유보 내비게이션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카니발은 네. 타시는 분들이요. 네. 유난히 튜닝을 많이 하세요. 그쵸. 장기 렌트를 하셨을 때는 네. 튜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실제는 어떤가요? 실제 원칙적으로는 구조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소유주가 금융사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금융사에 따라 가능한 회사도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뭐냐면
반납하실 때, 계약 기간 끝나실 때 원상 복구하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 처리하는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도 되는데 반납할 때는 다시 원래대로 해놔라 네. 라고 하는 금융사가 있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자,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렌트, 장기 렌트를 하게 되면은 무보증 혹은 뭐 초기 비용 없이 렌트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가능하신데 네. 직장의 재직 기간, 그다음에 거들 소득, 그다음에 신용 등급에 따라서 무보증으로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사업자분들, 대표님들은 부가세, 매출 자료, 그다음에 대표님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무보증으로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니발 렌트 가격과 또 추천해 줄 만한 옵션, 그리고 출고 시기 등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카니발 장기 렌트는 어디가 가장 좋다고요? 오토다이렉트입니다. 네, 오토다이렉트가 배동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문의사항은 오토다이렉트카로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차량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